등산객들한테도 사찰 입장료를 받아서 통행세 논란이 있었죠. 여전히 입장료를 받는 곳도 남아 있지만 65개 사찰에서는 오늘부터 사라졌습니다. 면제 첫날 현장은 어땠을까요? 정인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사찰 입구에 달려 있는 매표소의 간판이 불교문화유산 안내소로 바뀝니다. 어제만 해도 속리산에 올라가려면 성인 1인당 5,000원을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무료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가 61년 만에 면제됐기 때문입니다. 통행료를 받는다든지 이렇게 뭐또 주차비를 받아서 상당히 마음이 불편했지만은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시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그간 사찰을 지나는 등산객도 돈을 내야 해서 통행세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관람료를 감면하면 국비로 지원받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돼 해인사와 불국사 등 65개 사찰의 무료 입장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 아니냐 등 비판의 글들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 모든 사찰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국가 지정이 아닌 시도 지정 문화재를 보유한 사찰은 대상에서 제외돼 입장료를 계속 내야 합니다. 평소처럼 입장권을 구매해 사찰로 들어서는 방문객들. 무료인 줄 알았던 시민들은 당황스럽습니다. 무료인 줄 알고 왔는데 금액이 있는 걸 보고 마음이 조금 좋진 않았습니다. 반면 입장료를 감수하겠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뭐 2천 원 때문에 그 부담은 느끼지 않았고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람료가 계속 징수되는 사찰은 시도 문화재에 속하는 보문사와 보리암 등 5곳입니다. 조계종은 해당 사찰들이 무료 입장으로 전환되려면 시도의 개별 문화재 조례 개정이 필요해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희철입니다.